안녕하십니까.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. 화성 동탄의 가장 실패 원인은 뭐냐면 멀리 떨어놓으면 자족적인 신도시가 될 거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 속에서 너무 멀리 지어놓은 거죠. 근데 여전히 경제적인 연결고리는 서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 1시간 반씩, 2시간씩 출퇴근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발생을 시킨 거죠. 그렇다고 뭐 삼성 공장에 들어갔는데 뭐 요즘 공장들이 그렇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나요? 많은 부분으로 자동화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. 그래서 사실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파주도 뭐 LG 공장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지나친 일자리와 자족 도시에 대한 그런 환상과 요구라는 게 결국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발생시키는 공간 구조를 만드는데 좀 오류를 발생시킨 게 어떻게 보면 이기 신도시의 그런 결말이라고 봐요, 저는. 보통 이제 판교 신도시에 그 벤처밸리와 같은 그런 성공을 할 거라고 이제 3기 신도시의 그 일자리를 위한 자족 용지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뭐 판교의 두 배네, 세 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판교에 넓은 자족 용지를 넣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분당 신도시를 포함을 해서 뭐 수지, 기흥 이런 그 주거 중심의 원하진 않았지만 주거 중심의 그런 택지 개발지구와 신도시들이 확대가 되면서 이 한 2-3명만의 배후 지역이 형성이 됐거든요. 그 이후에 분당의 상업 지역에서 채우지 못했던 고용 기능, 일자리 기능들이 판교에 적절한 시점에 담긴 거죠.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인구들에 대한 어떤 고용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이제 판교가 개발됐기 때문에 흡수가 된 거지 판교 신도시만 덜렁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들은 어떻게 보면 규모도 적지만 전체적인 규모도 이 지나치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구도 속에서 자족 용지를 너무 넓게 잡았거든요. 뭘로 채우겠어요? 글쎄요, 너무 많이 판이 벌어지지 않았나요? 그러니까 뭐 지금의 계획되는 자족 용지를 다 채우려 그러면 아마 판교나 가산 디지털 단지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역 중심에 해당되는 고용 그 시설지에 있는 그 회사나 뭐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요? 그걸 뭐 다시 새롭게 만든다라는 건 지금 경제 상황상 그런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거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의 그 기업들에 대한 혹은 뭐 산업시설들에 대한 뭐 결국 나눠먹기 게임일 테니까 뭐 제로선 게임에서 그쪽으로 끌어간다는 얘기는 어딘가는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. 저는 다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다 성공하려고 하면은 다 망하는 게 돼서 정말 3기 신도시 중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한두 개 정도를 키운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 지금 발표한 모든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들을 다 채우겠다고 하면 다른 데가 다 망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. 지금 자족 용지에 대한 부분이 뭐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 중 소규모 택지 개발에 있어서 자족용지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안 채워진 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제로성 게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좋다는 거죠. 우리가 3기 신도시라는 게 꼭 성공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.